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도 아주 날씨가 화창하니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봐요. 조금 봄의 시세만은 꽃샘추위가 있기는 있지만, 네, 저희들은 또 이렇게 예쁘고 환한 다육이들 보면서 그 꽃샘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아침 다육에서 화분, 예쁜 화분들을 또잘 갖춰 놓으셨네요. 예, 예쁜 화분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1번부터 몇 가지가 있냐면 25번까지 25가지 화분이 있는데요. 이 화분도 5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는요. 여기 예쁜 인테리어 화분 있잖아요. 요거. 특이하고 예쁘죠? 요거 집에 하나씩 있으면, 네, 화분 5만 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 요거 화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화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큰 건데요. 거의 제일 큰 거예요. 1, 2번이. 1번은요, 공방 수제예요. 사이즈는 너비가 15cm 조금 안 되지만, 14에서 15cm 되는 거고요. 네, 높이는 13이네요, 13. 요게 색감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하고 빨간색에 이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특이하고 예쁜 예술적인 감각의 색감으로 돼 있는 화분, 또 밑에는 노란과 갈색, 뭐 붉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수제. 공방 수제라서 조금 가격이 세지만 너무 나름 아주 예쁜 색감으로 유지가 돼 있네요. 공방수제 1번이고요. 25,000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만원이에요. 요거 이제 옆에 공방수제보다는, 요거는 이제 일반 화분인데, 크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착하네요. 크기는 요거 옆에 거보다 좀 크네요. 너비가 17cm, 높이도 17cm 정도 되네요. 이거는. 네, 색감은 요렇게 이제 붉은색과 노란색, 이렇게 갈색이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붉은색과 약간 엷은 파랑색,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두 가지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건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5천 원입니다. 너비는 13cm고요. 높이도 13cm에요. 5천 원이고요. 이것도 가성비 굉장히 착하네요. 13, 13인데. 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착하네요. 5,000원. 요거 4번. 4번도 5,000원이네요. 4번도 5,000원인데, 요거는 넓이가 되게 넓어요. 18cm. 높이는 11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5,000원입니다. 5,000원. 그 다음에 5번. 5번도 5,000원이네요. 너비가 12cm, 높이가 한 요것도 12, 13cm, 높이는 13cm, 5,000원이고요. 네, 6번도 5,000원이고요. 요거는 너비가 9cm, 높이가 10cm, 높이는 10cm, 9cm, 10cm, 5,000원입니다. 요거 6번이고요. 7번도 요거는 7번은 좀 가격이 나가네요. 12,000원.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요거는 수제분인 것 같아요. 너비가 11cm고요. 비가 또 12cm입니다. 12cm. 네, 7번이었고요. 8번. 8번은 예운이라는 그런 공방에서, 네,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수제 공방에서 나온 거네요. 너비가 10cm. 높이가 이것도 12cm요. 네, 진청색. 네, 이거는 진녹색. 요거는, 네, 연두빛과 밤색이 어우러져 있네요. 네, 요 색은 좀 특이하죠. 민드 핑크와, 네, 약간 자주색, 네, 벽돌색이 어우러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9번. 9번은 요건 4,000원인데요. 네, 높이는 10cm, 너비 12cm, 높이는 10cm, 4,000원이에요. 요거는 색감은 이렇게 이제 붉은 계통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파란 계통이 있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번. 10번도 요거 4,000원인데요. 네, 요런 거예요. 색감은 요런 파란 계통과 붉은 계통.
무늬 붉은 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비 10cm, 높이는 11cm, 높이는 11cm예요. 이것도 4,000원이고요. 이런 두 가지 색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네, 가격이 8,000원이고 너비는 14cm고요. 높이는 12cm요. 네, 이렇게 생긴 거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네, 너비가 14cm, 높이는 12cm 정도 되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도드라진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핑크색이면서도 약간 고급진 핑크색이에요. 색감이 이거 한 가지 색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13번. 가격은 10,000원이고요. 너비가 15cm, 높이가 13cm네요.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있고요. 모양이 조금 달라요. 14번 14,000원짜리 꽃무늬로 돼 있고요. 파란 꽃무늬, 빨간 꽃무늬 두 가지 색으로 돼 있고요. 넓이는 13cm, 높이는 8cm 이렇게. 그리고 14번 14,000원입니다. 15번은 너비가 17cm, 높이는 한 15cm 되네요. 가격은 9,000원. 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네요. 9,000원.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색감은 이런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이 이런 색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계통의 색감이 있어요. 세 가지 색감이네요. 네,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네, 큰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14,000원짜리. 요거는 좀 특이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생겨서 좀 목대가 큰 거 저런 거 뒤에 저거 천리향 있잖아. 이거 15,000원이거든요. 천리향 저도 집에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거 꽃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15,000원 천리향. 요거를 천리향을 여기다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요거는 14,000원이고 크기는 너비가 12cm, 네, 높이는 한 17c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17번은 요거는 너비가 13cm, 높이가 17cm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색감은 요런 색깔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색깔이 있고 여기 또 이거 조금 다른 색깔이에요. 요런 색감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색감이네요. 이거 14,000원. 이것도 크기에 비해 굉장히 가격이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착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8,000원. 색감은 요 색감 두 가지 색깔이네요. 보라색 계통하고 네, 오렌지 계통. 너비 10cm, 높이는 14cm.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18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번 8,000원. 너비는 13cm, 높이는 12cm. 네, 이거는 핑크색, 파란색 두 가지가 있네요. 핑크색, 파란색. 가격은 8,000원이고요. 19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0번. 20번 15,000원짜리. 너비는 17. 높이도 17. 네, 노란색 있고요. 여기 파란색 있고 핑크빛이 있네요. 이거는 이것도 크기가 굉장히 커요. 15,000원인데 비해서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1번 10,000원입니다. 21번 10,000원. 너비가 11cm, 높이가 14cm. 색감이 이런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감이 있고 이런 색감 다 비슷하네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21번이었고요. 22번은 네, 가격이 10,000원이고요. 이것도 10,000원. 이렇게 장미 문양이 있고요. 너비가 14cm, 높이가
네, 15cm. 색감은 이런 색감, 그 다음에 이런 색감, 네. 그 다음에 이런 파란 계통의 색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이거는 2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9,000원인데, 예, 이것도 크기에 비해 굉장히 가성비가 착해요. 예, 너비는 12cm고요. 높이는 1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도 색감이 요런 거하고, 네, 그린 계통. 두 가지 색감 있고,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거 23번이었고요. 24번도 만원이에요. 빗살 무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너비가 14cm, 높이가 13cm. 이렇게 해서, 예, 네, 만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화분을 이렇게 24개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요거 화분도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택배비도 무료고, 네. 요 화분 선물로 나갑니다. 이게 인테리어 멋진 화분. 한 개 선물로 나가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네. 많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아침 달걀 화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